격암 남사고 예언서 성산 십록을 보면 생각을 오직 행할 때는 반드시 있는 큰 경사로 하라. 이 생각을 이제 할 때는 이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가르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인류 구원의 큰 역사가, 경사가 펼쳐지는데 그 경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경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그 경사로 따라 이르러 옳은 생각으로 피어나라는 것입니다. 속탈수군 죄인 득생, 빨리 벗어라. 짐승의 무리는 죄다. 사람만이 얻는 생이다. 짐승의 탈이란 생태계의 양육 강식을 인간사에 적용시키며 폭력을 부추기고 죽어서 영혼이 있다. 귀신도 있다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신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존재하는 영혼도 없으며 귀신도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존수입니다. 지탈수군 영불 인생, 더디 벗는 짐승의 무리, 착하지 않은 사람의 생이다. 짐승의 탈을 벗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만물 영장 조규 하망 불지. 만물의 영장이 귀신을 쫓아가면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허나 그것이 귀신인 줄 모른다. 이 귀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귀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전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물 범세소, 세상의 풍속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벗어나야 한다. 악이 발동 죄악 만천, 악의가 발동하니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찬다. 악자 영멸, 악한 자는 영원히 멸한다. 당무 말세 선인 기하, 현재 말세의 선인이 가까이 와 있다. 죄인 불각 명호 비제. 죄인들은 알지 못한다. 부르는 소리를 슬픈 일이다. 의외 배내 일원 무심. 밖으로 의지하고 안으로 등 돌리니 하나의 원망도 마음에 없다. 견모 정통 수하지, 깊은 묘술의 정통함을 누가 옳은가 알라. 오구 양백 부섭 입화, 양백, 라엘 신선의 구원이 그릇됐다 하는 것은 땔나무를 등짐지고 불길로 들어가는 격이다. 양백, 라엘과 신선의 구원이 그릇됐다 하는 것은 땔나무를 등짐지고 불길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두 증인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이를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